법화경 사경 47페이지 둘째 줄을 달 차례입니다. 여기의 내용이 오불증명장에서 재불증명장, 그 다음에 방편문을 열다, 그리고 진실을 보이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는데, 진실을 보이다라고 하는 내용 네 번째 줄입니다. 이 한 줄을 일단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불자 신경하여 유연력 이근하며 무량재불소에 이행신로도라. 유불자 신경하여 불자가 있어서 마음이 청정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불자님들이 마음이 청정해서 유연역이근이라 그랬어요. 유연, 부드럽다. 말이에요. 부드러울 유, 부드러울 연자입니다. 아주 마음이 아주 그 저기 뭐 가시로 치거나 무슨 깐깐하거나 그 거칠거나 이렇지가 않고 아주 부드럽다. 그 사람 참 부드럽다. 그건 뭐 사람 다른 거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 댐댐이 마음 씀씀이 이걸 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또한 이근이라 그래서 영리할 이자 근기란 근자입니다. 이건 이제 사람이 청정해서 불법을 제대로 공부할 줄 안다 이거예요. 머리 청량한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값진 공부를 그 하는 거,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취미를 붙여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이건 참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줄 알아야 이근이라 그래. 근기가 청명하고 영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씨도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근기가 아주 영리하고 청명하다. 그래서 무량재불소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처소, 이건 이제 내가 늘 인불사상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한량없는 부처님 누구겠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생명, 그것을 이제 한량없는 부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있는 곳, 모든 생명이 사는 곳, 그런 곳에서 이행 심묘도라, 깊고 미묘한 도를 행한다, 행한다. 심묘한 도를 행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일단은 이러한 이치를 열심히 이제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심묘한 도를 행하는 것, 깊고 미묘한 도를 행하는 일이고, 거기에서 이제 실천적으로 이제 나아가면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는 일, 이것이 심묘한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묘한 도지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부처님으로 볼 줄 알면은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심묘한 도라, 깊고 오묘한 도지 그 외에 다른 도 없습니다. 뭐가 뭐 있겠어요. 무슨 주장자를 높이 들었다가 하를 하고 알듯 모를 듯 하는 그런 어떤 그 선도리를 또 격의 도리를 선양한다고 해서 그게 신묘한 도리 아닙니다. 절대 그게 신묘한 도리 아니에요. 격의 도리가 사람을 부처님으로 볼 줄 아는 안목,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짜 신묘한 도리예요. 깊고 오묘한 도리요. 이보다 더 깊고 오묘한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도를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쓰겠습니다. 유불자 심정하야 이슬유.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는 마음이 청정하다.
유불자 신경 신정 유연력 이건이라 유연력 이건 영혈자 근기란 근자 유연하여 무량 제불소에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 무량 제불소 처처가 부처님 처소죠. 처처 불상 사사 불공 그런 말 있죠. 제불소 제불소 이행 심려도라 심려더라.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위차제불자하여 설지시대성경하니 아이여시인은 내세선불도 하리라. 위차제불자하여 이 모든 불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불자라고 하는 것은 불자가 마음이 청정하고 부드럽고 근기가 영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불자 이 모든 불자를 위해서 설시 대성경하니 대성경을 설했으니 이 대성경을 설하니 소성경도 많아요. 소성경 아함경 개통이 전부 소성경입니다. 그건 소승경은 이제 대승과 소승을 이제 그 글자 뜻대로만 봐도 소승은 이제 혼자 타고 다니는 수레, 대승은 여러 사람이 탄 큰 수레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그런 그 공부는 소승 공부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공부는 그건 이제 대승적 공부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불교 교리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교리가 몸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도 대승과 소승이 나눠져요. 여기서 이제 대승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파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대승경을 설하니 아기 여신은 나는 숙이한다 기짠 숙이해준다 그 말이요. 이와 나는 숙이하건대 이와 같은 사람은 여신 이와 같은 사람은
내세 성불도하리라. 오는 세상에 불도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한다, 수리한다, 증명한다, 보증한다 이 뜻이에요. 보증한다. 성불도, 불도 이룰 것을 나는 틀림없이 보증한다. 확실하게 나는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위차제불자야. 자야 설시 대승경호니 이 대승경을 설하니 설시 대승경호니 대승경호니 아기 여신은 나는 숙이하노니 내가 숙이한다. 아기 대승의 여신 이와 같은 사람은 여시는 내세 성 불도 하리라. 온 세상에 불도를 이룰 거라. 내세라고 했어도 뭐 죽어서 다시 태어난 뒤에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순간 다음 순간은 바로 전부 내세가 돼요. 바로 불도를 이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불도를 뭐 특별히 이루는 게 아니라 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스스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일, 그게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반을 써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이심신연을 하고 수지 정계보로 차변 문득불을 하고 대의 충변신 하리니 불지 비심행일세 고의설계승이 하십니다. 이 심심연구라고 깊고 깊은 마음으로서 이 심심, 깊은 마음.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공부하고 믿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깊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니까 그 크게 깊은 마음 아니라도 돼요. 그런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깊은 마음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하고 불법 불법 하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그 뭔가 이런 데 신심이 있고 이해가 있고 뭔가 그 생각이 좀 남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야 이 불법을 이해해요. 그 내가 옛날에 저기 경기도 그 여주
여주에 이제 실력사라고 하는 절에 그 옛날 나홍 스님도 계셨고 나홍 스님 탑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절에서 살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처사가 그 한 분 계셨어요. 절에 자주 와, 자주 와서 뭐 이야기도 그 나누고 그러는데 참 아무리 불교를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 세계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 내가 늘 그 사람을 한 번씩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형이학적인 사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런 현상만 보고 이해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 현상 밖에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해서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아주 내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불교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손에 안 잡힌다는 거지. 그래 이제 여기서 심심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는 참 많이 쓰는 말인데 깊은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마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해하는 마음. 정신세계인 거죠. 우리 불자들은 뭐 벌써 그런 마음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경련도 공부하고 예불도 하고 혼자 있어도 뭐 중얼중얼 하면서 무슨 뭐 연불도 하기도 하고 다라이도 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렇게 심심 깊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정신세계에 대한 것을 그 이해 못하는 그런 게 행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마음으로서 연불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수지 정객으로 정객 청정한 계를 닦아서 지닌다. 이 청정한 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계가 있고 그 다음에 10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살 이제 10중 대계 내지 뭐 48경국계 등등 그런 이제 계율 종목이 있긴 있지만은 그걸 두고 하는 소리라기보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어떤 그 질서 그리고 윤리 도덕 이런 기본적인 질서와 윤리 도덕이 계예요. 그게 청정한 계라. 그게 도리거든요. 도리. 그것을 잘 닦아서 지닌다. 그러 차등 문득불하고 이러한 이들이 이러한 사람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얻어듣고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 말이야. 불교 이야기를 듣고 대의 충별신이라 큰 기쁨이 몸에 충별한다 가득하다 이 말이야.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순전히 마음의 세계고 정신세계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뭔가 그 속에서 이해가 가고 신심이 우려나고 그게 어디 가겠어요? 이 몸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몸에서 그 어떤 신심과 신심에 의한 환희가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참 이런 것은 소승들은 여기서 말하는 소승들은 이러한 그 대성의 세계를 또 이해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낮춰서 생각하기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너무 형이학적인 물질 위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런 정신세계 또 불교의 세계를 이해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 돈 들여서 부처님 앞에 불공하는 거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 세계를. 그 불자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이해하고 자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불지 비심행 일세 부처님이 저 사람들의 마음에 행하는 말을 마음 쓰는 것입니다. 심행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 쓰는 것, 마음이 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걸음을 옮긴다 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족행 발이 옮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은 심행 그래요. 그들의 심행을 아시고 우리 마음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저 사람은 뭐 너무
그런 그 세속적인 또 물질적인 그런 데만 이해가 가고 나머지 정신적인 문제는 이해를 못한다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부처님이 다 아시고 이 말이 아셨어요. 고위설 대승 하시니라. 그런 까닭에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대승을 설하시니라. 큰 법, 큰 법.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그런 법.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다 부처님이라고 보고 그렇게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는 그러한 가르침, 이게 이제 대승인 거죠. 이제 쓰겠습니다. 이심심념불하고 써있자 으로써 하는 뜻이죠. 이심심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교를 생각하고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또는 불교의 이치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심심으로 염불하고 수지 정객으로 수지 정객으로 전으로 차등 문득불하고 이러한 이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듣고는 문득 차등 차등 문득불 문득불 득불하고 대의 충변신 하리니 큰 기쁨이 참 마음의 세계라는 건 신기한 거죠.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무것도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도 크게 이제 기쁘고 신심이 우러나니까 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경치 저기 뭐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이과수 폭포라든지 무슨 뭐 중국의 계림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그 잠깐 보름 동안 그뿐인 거라.